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속속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경기 원팀을 강조하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가졌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역대 4선 시장을 한 사람은 없다며 경쟁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언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서울 경기 상생발전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 경기의 경계를 넘어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것. 교통, 친환경, 재난재해, 복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며 경기도와 원팀이 돼 해결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모두 행복하고 서울과 경기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교통, 주거, 환경, 경제, 복지, 행정 등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전체가 함께 상생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안 사안에 답변하는 한편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의 끈 역시 놓지 않았습니다. 경쟁자인 오 후보가 현역 3선 시장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역대 4선 시장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광역자치단체장을 해보니까 한 4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아이디어가 고갈됩니다.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준다면 한강 르네상스, 세비 둥둥섬, 디자인서울 같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을 비포 애프터로 나눠주게 근본적 전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편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평균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오차 범위 밖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오 후보의 토론 깊이가 전략적이라 지적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오 후보의 TV 토론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